하지 그랬어? 아, 전교에서 1등 했다면서 뭐 했어? 그러게 말이요. 당신만 안 만나더라도 교수자리가 대수요. 영부인도 됐지. 아, 지금이라도 해. 늦지 않았어. 우리나라 대통령 여자인 거 몰라요? 알구나 얘기해요. 이 사람이 오늘 또 왜 이래? 그만 자꾸 들어가요. 이제 가봐. 너 들어가는 거 보고. 선배, 앞으로도 우리 사이 변함없는 거지? 그럼. 선배도 힘들 텐데 내 생각만 해서 미안해. 근데 나 정말 선배 잃고 싶지 않아. 선배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. 수임아, 네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는 거 인정할게. 그렇다고 해서 당장 너에 대한 내 마음을 끊는 건 힘들 것 같다. 선배, 지금은 우리 둘 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하자.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. 수임아. 엄마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태경이 아니야? 너는 슬그머니 나가더니 태경이 만나고 온 거야? 잠시 얘기할 게 좀 있어서. 할 얘기 있으면 낮에 하지. 이 밤에 왜 애를 불러내고 그래? 죄송합니다. 저 왔으면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. 시간이 몇 분도 차예요. 아,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? 아니에요, 아저씨. 늦었는데 가볼게요. 그래, 그럼 저 시간 날 때 놀러 와. 네, 편히 주무세요. 나 갈게. 잘 가. 너는 나오랜다고 냉큼 나가. 잔다고 핑계라도 될 것이지? 엄마, 자꾸 태경 선배한테 왜 그래요? 오라는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엉뚱한 놈만 들락거리니까 그지? 들어와. 예, 네 엄마 오늘 저기압이다. 들어가자. 네, 아빠. 수임이, 너 엄마랑 얘기 좀 해. 무슨 얘기? 지난번에 데려온다던 그 변호사 선배 언제 데려올 거야? 지금 소송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선보로 다닐 시간은 있고? 네? 엄마가 너 괜히 마음 상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지난번 모임에서 그 선배 엄마가 그러더라. 자기 아들은 사귀는 여자도 없고 그래서 선보일 거라고. 그러셨어?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. 그 선배 엄마 너 안 좋아하는 거야? 그렇게 호감은 아니신 것 같아요. 이유가 뭐래니? 네가 어디가 어땠어? 그냥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것뿐이에요. 달라도 어느 정도 것이지. 너를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으니 다른 집안에 선을 대는 거 아니여. 혹시 우리 집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? 너무 기운다고? 맞구나. 우리 집 사는 거 알고 너 무시하고 그래? 나한테 냉정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. 누가 언니를 무시해? 아니, 우리 집 사는 게 뭐가 어때서? 속상해서 정말. 그 집 사람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그 집은 그렇게 대단해?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. 아니, 사람 나고 집안 났지? 집안 나고 사람 났어? 그러지 마, 드림아. 드림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. 아니, 지 자식이나 우리 딸이나 같은 변호사고 능력도 네가 더 좋은데 판사 마누라가 뭐라고 우리 딸을 무시해! 그 사람 변호사라 그랬지? 그래, 그 아버지는 판사랜다.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? 아니, 자기네가 판사 집안이라고 자기네 집안보다 못한 집안 깔보는 사람이 판결은 공정하게 할 수 있겠어? 그런 사람은 판사 자격도 없어. 판사님 좋으신 분이야. 부창 구수라고 우리 진아도 알아. 남편이나 부인이나. 엄마, 나 그래도 그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어. 아이고, 이거 사. 잘해보긴 뭘 잘해봐. 그냥 보기 좋게 차버려. 언니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사람한테 매달리는데. 그만해 이제. 언니 정도면 판사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집 며느리도 될 수 있어. 아, 기분 나빠 정말. 네 언니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. 언니가 뭐가 어때서? 인물 좋지, 착하지, 똑똑하지. 나보다 100배 낫지. 그렇다고 널 비교하니? 언닌 너보다 잘났다 생각 안 해. 언니, 그건 오바지. 남들 앞에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. 괜히 내가 더 욕먹어. 그래도 고마워, 내 동생. 언니 편 들어줘서. 아이고, 똑똑하다고 한 거 취소야. 다른 건 다 똑부러지게 잘하면서. 연애는 왜 그러냐? 그러게.